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미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서 제가 농막에 왔거든요. 작년에 사서 심은 장미꽃인데 이 장미꽃 제가 선물 받아서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장미꽃은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 장미꽃을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제가 좀 바삐 다니고 있어요. 바람이 날린다. 예쁘다.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고 있으니까 이 장미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예쁘게 피어 있죠? 하늘은 더 높고요. 파랗게 아주 맑아요. 장미꽃 바람이 날리니까 더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내년 되면 더 예쁘게 피겠다, 그죠? 내년에는 이쪽으로 꽃밭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파 모종도 해놨네? 우리 신랑이었나? 이것도 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이름은 모르겠다. 이게 어떤 꽃인지. 여기는 야생화예요. 가육이 야생화들이 돌틈에서 이렇게 피어 있어요. 예쁘다, 꽃. 예쁘다, 너, 꽃.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니까. 얘, 이 나무가 해당화라는 나무예요. 해당화 꽃이 봄 되니까 피더라고요. 제가 심어 놓은 상추 옮겨 놨던, 놨는 건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좀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백합인데, 꽃망울이 맺었어요. 피면 엄청 이쁘겠죠? 백합꽃 엄청 제가 많이 좀 심어놨거든요. 꽃이 피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저기 밭에는 물을 자동으로 주게 해놨네? 우리도 저런 걸 한번 해야 되겠다. 마늘도 잘 자라고 있고요. 감자꽃이 피어 있어요. 감자꽃 차라고 아시나요? 감자꽃도 차로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와, 감자꽃이 예쁘다. 하여튼, 어떤 꽃이든 꽃은 다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토마토, 가지, 오이, 고추, 상추, 하여튼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시금치도 있고. 여기는 도라지밭. 도라지가 엄청 많이 번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자동으로 많이 난것 같아요. 하늘도 푸르고 좋다. 한가한 오후 시간인 것 같아요.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나올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5시 넘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왔어요.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어머나, 자두. 보이시나요? 자두 달렸어요. 이쁘다. 자두 열매 너도 이쁘다. 여기도 있네요. 보이시나? 여기다. 여기도 있고. 예쁘게 자라.
와, 여기는 복숭아인데 세상에 복숭아는 엄청 많이 달렸네요, 원래. 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주릉주릉 달렸어요, 원래는. 우리 손자들이 오면 좋아라 하겠다. 복숭아 너도 이쁘다. 털이 보송보송해요, 복숭아가. 아우, 원래 많이 달려있어요. 복숭아 너도 이쁘다. 이건 살구나무인데 살구도 달려있어요. 그죠? 복숭아가 제일 많이 달려있네요. 살구도 달리기는 했는데 복숭아가 많이 달려있어요. 어우, 이 햇빛에. 얘네들 오늘 물 좀 주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싹이 나오네. 거봉포도인데 색으로 심었거든요. 색으로 심었는데 아, 딱 한 나무가 보니까 열매가 달렸다. 포도. 그죠? 뭐든지 어슬프니까 잘 많이는 안 달리네요. 와, 여기도 장미꽃. 이것도 작년에 같이 사서 심은 건데 어, 장미꽃 이쁘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 어, 복실복실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요. 와, 이쁘다, 장미꽃. 제가 한동안 밭에 안 오는 동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활짝 피어있네요. 오늘은 장미꽃이 보러 오라고 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쁘다, 장미. 5월의 계절 장미꽃이 여왕이라고 하죠. 우리 유치님들 다들 5월의 장미, 아름다운 장미처럼 아름다운 인생 응원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건강하세요. 장미꽃 한 번 더 가까이 보고. 아, 이쁘다. 그쵸? 아름다워라. 우리 유치님들도 아름다운 인생 응원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